이것은 운명 그릇을 말하는 것이지. 사주는 아닙니다. 운명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 그릇이 이렇게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운명 그릇이 이렇다면 옛날 이제 전한성제 때 조비연이와 같은 그런 운명이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지. 아, 조비련이가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춤을 잘 춘다 이런 말씀이지. 인물이 좋고. 이게 이제 나붐으로 이제 뭐든지 시 쉬면 좋다 그랬어. 시지상이 뭐. 나붐으로 하가 세 단이야. 이렇게 한두하, 노중하, 노중하 잘 붙어져. 이게 병인정묘가 이제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야. 한 낙가에 저한한 집에 들어앉는. 그래서 이게 재능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거야. 경자신 즉 벽상토로. 벽에다가 궤등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명당 길지가 이렇게 궤등형에 들으면 멀리 가면 빛을 발한다 그러잖아. 등잔 밑은 어둡고, 등잔 밑은 어둡고 그 빛을 멀리서 그렇게 발산해서 그 빛을 받는다. 밑에는 진짜 정작 어둡지만 멀리서 그 빛을 받는다. 말하자면 등대처럼 우등불처럼 멀리서 그 빛을 받는 걸 말하는 거지. 등에다 벽에다가 등을 걸어놓은 형국이다. 이제 그 명리적으로 본다면 나갈 구멍이 어디 있어? 토로 뺏기 더 나갈 구멍이 없잖아. 나붐 화기가. 그러니까 이 삼나붐 화기가 재능 식상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게 이게 요 재능을 그 재능 구양이 대단하게 좋은 걸 말하는 경자식주 벽상토가. 아, 나붐으로 보면 그렇지. 이제 전체를 화기가 등천을 하니까 여기 술중토로, 술중무토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이치적으로 재능으로 빠져나가는 걸. 이게 이렇게 요거 동료 S라인이란 뜻이요. 말하자면 남자는 굴 IS, 남자는 휘문한다. 지금 여자 S라인 나긋나긋해진다는 거. 고누소. 거우질러 이북이공 불견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런 게 다가오게 돼. 산에는 단단한 돌머리 같은 연장이 그걸 보고 환장을 하고 덤벼들 하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그려놓는 것이거든. 이제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이 동요라는 논리야 이제 이 대과의 주소는 주적인 의미는 기둥이 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풍 대과에 걔는 주적인 아주 주요한 취지는 너무 이제 기둥이 희니 그런 데는 오래 못 박을 거니까 얼른 내치는 게 상책이. 기둥이 가만히 휘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힘들면 무너지니까. 멀쩡한 집 같아. 이게 IS 이게 요새 저기 중동 IS 기둥이 힌거 아니야. 이게 IS 기둥이 아예 똑바른 거 S는 휜 거. S 라인이지. 그걸 상징하는 거니. 요 사묘가 주, 요 이, 이 주, 계사의 주 인물을 가진 걸 말하는 게 사묘. 동료 흉, 상활, 동료 지 흉, 불가 이 덮방을 댈 수가 없는 거. 기둥이 하나로 자, 일주씩 하나로 이렇게 서 있는데, 기둥이라는 어찌 덮방을 세가지고 밝혀 쓸 수가 없다. 이게 보조를 세워 쓸 수가 없다. 이게. 그런 논리 체계로 보인다. 이런 말씀. 기둥이 휘었다. 대들보가 휘었다. 흉하다. 상에 말하되 기둥이 쉰 것은 불가이의 덮보를 덮방을 댈 수가 없는 것이 덮방대기가 불가하다니라. 덮방을 대어서 그대로 번뜩이 남도 번 그걸 번뜩이도 힘들지만은 그더 보조 역할을 한 두기가 불가하다 이런 이렇게 이제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야. 근데 여기 이제 숨은 뜻이 많은데 이 숨은 뜻에 대하여 강론을 해오고자 하는. 차츰차츰 천천히 하나씩 해설해 나가보기로 합니다. 기둥이 쉬었다. 그게 뭐, 일출불상황의 동력 동자, 이렇게 된 거라니, 나무가. 이거 이 손 숫자 변에다가 이거 가감하고, 이렇게 열십십십십십십하고, 오래 해가지고 으뜸은 형, 이거 올수야. 오뚝이 올자, 올수, 원수하는 그 올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둥이 힌건 소위 이렇게 S라인 여성으로 말하면 나긋나긋한 몸매라
맵시로다. 이런 몸매 맵시로다. 이런 내용. 사람을 매료시킨다. 그리고 요 그릇 감자인가 여성 그 요초라는 이제 말하자면 요가 되는 거지. 요 껍데기를 요자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한문으로 요자를 쓴다 한것 같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한문에는 요자가 이렇게 되잖아. 요철하는데 철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치는 거 이렇게. 그요거만 뜯어가지고 놓은 거야. 이렇게 요걸 이제 말하자면은 요거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놓은 거 이렇게 복사 이렇게 되는 게이요 요걸 이제 말해 놓은 거지. 이렇게 이게 여기서 요 요건 이제 X자 곱하기 부호는 영어로는 그뭐 X 섹스 그러잖아. 그래 그걸 말하는 뜻도 되지만 이게 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글자가 다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상형으로 이 귀두 말하는 사내를 상징하는 아비 사 얘가 정자 그릇이지. 수정 그릇 그 귀두 상징하는 게 박혀 들어간 걸 말하는 게. 그리고 이 고환 돌아가는 꾸레기만 남아 있는 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만 머리 귀도는 안 보이게 시리나. 그럴 정도로 에스라인 나긋나긋한 몸매이다. 사내이들이 보면 그 그릇에다 맞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불뚝 쓴다 하여 난근이 설 정도이다. 이런 논리 체계야. 상에 말하되 나긋나긋한 여성의 몸매 이렇게 사나이여 난근이 불뚝 설그 그릇에 맞출라 설 정도이면 그 돗방 보태기 해줄 수는 불가하다. 누가 보조 역할 해줄 수는 없는 그런 걸. 또 누가 흉내도 못 낸다, 이게. 거기 기둥이 이렇게 휘는데 이거 밟고 이렇게 제낄 수가 없다. 용수철 처음 휘어진 거 자꾸 해봐야 자꾸 이렇게 휘어져. 반탄력으로 통통통통 찔레기지. 이게 쭉 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꽂진 않는다. 쭉 꽂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에스라이 나긋나긋한 몸매 몇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이 역상을 봐가지고 돼가니까 기둥이 돼가는 태풍대는 크긴 허물 크게 큰 허물의 의무에 가져서 이렇게 기둥이 흰 걸로 인해서 큰 허물이 된 것이다. 크게 해탈해 벗어진 모습이다. 이런 것이고 그 개상을 봐가지고 효사를 따라서 그 개상의 의무와 부합하게 시리 취지와 부합하게 시리 효사를 풀어제키는 것이 움직이는 역할을 움직이는 논리를 풀어제킨다. 작용을. 여기 고은께서는 고은한 입장을 대상 취지를 살려가 고은한 입장을 취지를 살려서 그 효사를 역시 그 풀어제키는 거는 이 앞서의 동해 들어온 거 위치와 맞게 이게 고은우소 단단한 놈이 곤란을 입는다 거우 질려 질려에 운거할라 하는 모습이다. 이부 그궁에 들어가도 그 철을 보지 못한 흉한 상을 어우질려 가함을 탄가요. 이부귀공 불경기죠. 상사롭지 못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화자나 은어 이런 게 숨은 취지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앞서서도 수차 논했지만 풀었지만 이게 곤할 곤자 입구자 속에 난이 10자는 이게 바둑판 그려나가는 걸 말하는 게 이제 고 말하자면은 이게 택수공께가 아니야. 택수공께가 엎어진 수풍정께 우물정 우물을 그려나가는 거. 우물을 그리고 바둑판이 다 우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둑판이 이렇게 쭉쭉 그려지잖아.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 이제 한집두집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지죠. 이게 우물정자를 그으면서 거꾸로 보는 게 이거 말하자면은 바둑판이 있으면 바둑알이 있어야 될 거야. 바둑질려. 그러니까 바둑판의 반대의 위치는 바둑알이다. 그러니까 이건 바둑알을 말하는 거지. 돌대가리
돌머리. 이제 여기서 돌머리라고 이걸 본다 한다면은 돌이라고 본다면 돌 속자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건 이제 인디오의 돌팔매식으로 세 잡는 형국을 말하는 게 이렇게 지상세계 천원지방하다고 땅이 이렇게 네모진다고 생각을 가정한다면 하늘의 허공에 나는 새매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 잡는 거 여기 지상세계에 먹을 그 말이야 먹이가 있는 거 사냥할 거 그러니까 까투리 새매 같으면 뭐 까투리나 저 종달새 뭐 이런 종류 그걸 이제 호리는 거지 바람 잡는 거 고개를 숙이 그리고 고개가 안 보이는 게 오르륵자는 고개를 들은 것이고 오히려 돌속자는 고개가 없는 거지 그 후리니까 그 후리는 가갈 말 병아리 후리는 걸또 병아리 주인 그거 말하자면 가만히 있겠어 말해 고용지상 하는 사람이 그거 병아리 떼를 담을 삼아가지고 올라타는 군계일학 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이거 잡으려고 그랬지 예. 병아리 주인이 거기서 죽고 골출하는 인물이 이걸 잡으려고 돌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팔매를 세 잡을 또 이게 돌덩어리다 이게 네모반테탕이 이제 돌덩어리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인디오의 돌팔매다. 인디오의 돌팔매를 훅 하늘로 날려서 때려잡으려고 세 매를. 그런 이제 반대상식으로 말하는 게 단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곤할 곤자가 앞서도 그렇지. 그리고 이게 말하자 전부 다 이렇게 열십자 된거 아니야. 위치적으로. 아, 이 곤할 곤자가 이렇게 열십자 센데다 이 들입자 들어간 거야. 나무 먹기에 이 사람인 자라 하기도 하고 뭐 18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성이 된 글자 아니야. 이 나무 먹자가. 그런데 여긴 열십자 이렇게 이 바둑판을 그리면서 들입자를 같이 겸해서 붙여놓은 거라 이런 말씀이지. 예. 들입자를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 들입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입자. 예, 드립자를 같이 여기서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십자는 뭐예요? 한집두 자.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단단한 돌, 바둑알은 집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거 십은, 뭐예요? 달리 생각을 하면, 여러 개 십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된 십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발음으로 그렇게 나쁜 것만 생각해라. 씹어먹는다 하는 그 씹어도 맨그 똑같은 씹힌다. 아, 이렇게 되잖아. 하래서 아껴 씹어먹는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생각한다. 그래, 씹어먹는 걸로 되는 거야. 씹어먹는 그 입이다, 이게. 아, 씹어먹는 거, 단단한 돌머리를 씹어먹는 거다. 그게 난근을 씹어먹는 걸 말하는 게. 그 앞에 말만 그걸 뜯어가지고 열십자에 된 바람 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씨집이라는 뜻도 되고, 그 씨집을 줄여서, 그된 발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씹이란 말을 씹어먹는다는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돌이 단단한 놈이 여기서 이게 들어올 정도로 들어가려면 이게 얼마나 발정이 잘 보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긋나긋 사금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긋나긋 이게 동료 기둥이 혀 떼스라인이라 이런 말씀이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S라인으로 나긋나긋하게 매료시키는 여성이 그거 아니야 그된 발음 나온 말 여성이 단단한 돌놈을 들어오라 한다 아 돌놈을 여기 들립자가 들었다고 들립자가 들었으니까 돌놈이 들어오라 한다 요게 이제 한의우자 하는 것은 곤충류가 날아가면서 분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전미부터 꽁지를 이렇게 휘었잖아 이렇게 꽁지를 이렇게 제일 뭐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이 전미 붙는 형국을 말하는 거 전미라 꼬리가 교미한다고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 예. 그런 식으로 들어오라고 나긋나긋하고 매료 있는 여성 그것이 산에 단단한 돌머리 돌대가리 같은 생긴 난근을 발기시켜 가지고 놓아서 여기 들어오라 한다 예. 맨 거우 진려가 뭐예요 진려가 가시 철조망 여기 하나 철조망 가시 아니에요 이렇게 넓지만 가시를 말하네. 가시에 운거하라 한다. 이 돌대가리. 이 가시처럼 생긴 철조망 가시처럼 생긴 거 이게. 열십자가 또 철조망 가시처럼 생긴 걸 말하네 이게. 철조망 가시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 가시에 들어오라 한다. 그 진력 가시에. 진력 가시라고 이 발태도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아주 무섭잖아. 가시가 찔리면 엄청 무서워. 거기 가시에 그 진력 가시 가뭄에 둥그렇게 바둑알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들어간 걸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삐죽삐죽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튀 나온 거 아니 이렇게 이렇게 거기 이제 사내 놈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단단한 바둑알 돌 양근이 들어가 수레가 들어가 있는 거 진려의 운거한 모습이다. 요기 이제 그대로 말해 준 거예요. 요걸 요대로 된걸 요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들립자 요게 들립자 이렇게 분사해서 들어오라. 기궁 그 우물정자 이렇게. 우물정자 밭갈이 하러 들어와라. 시종자 밭갈이 하라. 이게 우물정자라고 앞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 여기 밭갈이 이렇게 두개 하니까 그 기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밭갈이 두개 했잖아 이렇게. 예, 그래 그걸 이렇게 이걸 여덟 팔자 넓혀놓은 걸 말하네. 뒤에 안전한 글씨처럼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밭갈이 하러 들어와라. 궁 직궁자 한집두집 하는 거 여기 한집두집 하니까 직궁 아니야. 아 이렇게 한집두집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맹이 소리가 이 소리다 이런 말씀이지 맹그 소리가 그 소리다 맹그 소리가 그 소리다 고누석이나 거우질려나 이부귀경이나 맹그 소리가 그 소리다 또이 불경기초도 맹그 소리가 그 소리가 인 것이 난이불자가 이제 부정사라 하지만 이게 발정난 걸 상징하는 거 이게 갑을병정 병인정묘 앞서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사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병인정묘 정 여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귀두가 병, 정, 자. 요게, 요렇게 해서 안이불자인데, 요건 귀두가 들어가 있는 거. 사내를 상징하는 거. 정자 그릇을 상징하는 이렇게 귀두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박혀 있는 거. 예. 이거 들어갔다. 요건 우랑각시. 예. 빨판 도듬이로 보는 외음순, 내음순. 외음순, 내음순, 우렁각시. 예. 그가 발정이 너무 희귀해 난 것을 자기 폐에서 길게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자기 폐자에서 발정이 너무 심해 벌겋게 된 거. 아주 빨판이 심하게 빨아들이려 하는 거. 외음순, 내음순. 거기서. 그런 걸 상징한다. 이게지. 그러니까, 맨그 소리야. 그 소리야. 이게. 발정 난데 귀두가 꼽혔다. 우렁각시가 발정이 심하게 났다. 외음순, 내음순. 거기 그렇게 우물에 우물 아니야, 또그 아래 둥그런 게, 그 들어가는 곳이. 그 우물에 밖갈러 들어가라, 오라 한다. 들어간 것이다. 요게 거기서 이제 다 합쳐놓은 글자가 안에 첫 자야, 이게. 이렇게. 서로가 꽤 첫자도 해도 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집엿자 이렇게 했지. 그 여성이다. 여성이다. 여기서 제비를 이렇게, 제비가 꿰어 찼다. 제비가 여성을 꿰어찼다. 또는 여성이 제비를 꿰어찼다. 그러니까 여지껏 얘기한 거다 한꺼번에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자자, 안에 첫 자가. 그런 의미로 풀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렇게 그릇감자, 남녀가 음양에게 맞춰놓은 것이다. 이런 논리체계를 이 전체가 풀리는 거예요. 이 불경기처, 여기 이렇게 해서 강함을 탄 것이요. 이게 병강세를 옥녀가 돌려탄 것이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풀어대기도 되고. 이 상서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세히 봐라 이런 뜻 아니야. 이게 양을 봐라. 양 귀두 양 미를 봐라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귀두가 박힌 걸 이게 생기면 이걸 보라. 이거 불난 놈을 보라 이런 말씀. 날아가는 새 불난 놈 요렇게. 볼씨자에 이렇게 이 볼씨자도 이렇게 밑에 정자하고 이렇게 귀도 들어간 형국이지만 이걸 보라는 거 이게 새가 날아가면서 여성 초두를 육체미를 눕혀놓은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성 어머니를 지어미를 눕혀놓고 그 위에 새가 날아가는 형국이 사내가 날아가는 것이 말이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그 소리 그 소리야. 음양이 행위 예술을 벌이는 것을 남녀 정사 장면 행위 예술을 벌이는 걸잘 말해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녀 그랬는데 이 음력이 저 이게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여가 왜 연이라 그러잖아. 인연 저년 그년 이러잖아. 그 연이라는 것과 같은 거 이렇게. 말하자면, 1927년, 뭐, 17년, 16년, 그년, 예, 연하고 같은 거.
나이냐, 나이. 여성은 나이. 남자는 세를 말하. 이거 대응하는 소리야. 재도 되죠. 실을 재자로 연재자로도 되지만은 이제 무중 태워준다는 재 실을 재자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열십자 밑에 이렇게 수레차자 수레차자를 태워주는 걸 가감하게 하는 거. 수레가 남성 둥그런 놈을 말하는 걸 싫었대. 창질하는 걸 가감 창질하는 걸 싫었다는 뜻이 아니 이게 싫을 제자 이게 해제자. 아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또 이게 세자도 되자 살이라 한달두살 그러지 않으면 죽일 살자도 돼. 다그 의미가 돼. 죽여서 뭐저 거기 다 사홍여시로 정자 죽여자 제키는 시체 실든 수레 아닌가 여성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이 살, 죽일 살자도 다 돼. 한 살, 두 살, 세 살, 다 음력이 다 통하고 그 의미가 다 통하는데, 세 자, 이한 해, 두 해, 한 해, 세 자가 이렇게 머무를 지 자, 밑에 이렇게, 이거 개술 자, 이렇게. 개술 자 점을 쭉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요. 말하자면 이게 노를 좇고 간다, 젊은 소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배가 돼가지고, 젊은 소 자. 그리고 이게 이것은 사내를 상징하고 이거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 발음상으로 우리나라 음력 발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그 의미가 다 있어서 이 강사가 이렇게 강론을 펼쳐 왜 이년저년 하느냐 그래서 이 그것을 이 반대 상에서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동료 흉 상활 동료지 흉 불가이 유보에 아니라 이것은 이제 태풍대가 아니야? 태풍대가 반대상 안한 박상은 바로 산내 있게라 이겨. 산내 있게 삼효동을 봅시다. 10년 물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뺨을 탈탈 터는 행위. 흉허무, 흉, 곧더라도 흉하다. 흉허무를, 흉해진 걸, 역을 탈탈 털어진 걸 곱게 하려 하는 것이니. 10년 물령, 10년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 10년으로는 더 매력 없으니 사용하지 말 것이니. 이게 낡고 빠죽은 그릇이다 이기야. 이로울 배가 없으니 상할. 10년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이니라. 더 크게 어그러지는 형국이 되었다. 낡고 낡고 빠진 모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요거는 앞에 거 동료는 나긋나긋한 그 반대상은 형상으로 나긋나긋한 여상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요거 반대상은 더는 쓸 수가 없는 10년이다. 막말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그걸 욕으로 하잖아. 그럼 욕으로 하고 영어로는 왜 섹스 섹스 섹스야? 그럼 그욕 아닌가?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아이 열심 그놈들은 우리 열심자를 이 가위표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돌려놓은 거 빼기야 돼. 기울어놓고서 그렇게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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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거든. 이게 똑같은 논리책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더는 매력 없으니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이게 낡아 빠지 그 너덜너덜한 흙그릇이 된 모습이. 저건 나긋나긋한 동료는 에스라인은 새그릇이다 이런 뜻이고. 아 그런 내용 체계로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산에 여기서는 이렇게 불끈 서게 하는 연장이다. 아 산에를 불끈 세워놓는 그런 아 여성 그 나긋나긋한 여성이다. 산에는 안근을 불쑥 세워놓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여기 표현해놨는데. 그럼 이게 반대가 돼야 될 것인데. 이제 이거 말하자면 여기 단단한 돌머리가 이 여성한테 곤란을 입는다든가. 또 이게 잘 이뻐 보이면 이게 멋있어 보이면 이 남성 남근이 남성이 멋있어 보이면 여성이 그렇게 곤란함을 입게 된다. 나긋나긋하는 여성이 그렇게 이걸 보고 남성을 보고 멋있는 남성을 보고 말이야 제비를 보고 요 멋있는 찰슨브런슨 같은 사내 우리나라도 많잖아. 뭐 연예인 뭐 누구 누구 다 이름난 연예인 멋있는 사내들 많잖아. 아 그런 거 보면 여성들도 나가 그거 요 거기 홀리잖아. 막 그래서 뭐 팬들이 그거 오빠 부대가 엄청나잖아. 오빠 누니 언니 부대들이 아 말하자면 오빠 부대 언니 부대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런 부대들이 그리고 많잖아. 오빠 부대지 말하자 사내 보고 홀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 상이면 나빠야 되는데, 그 여기선 이 앞에 거를 여기서 나쁜 걸로 봐가지고 동한 건 좋은 걸로 보는 것이거든. 산내이께에서 동한 거 산하 부분 꾸민 게는 좋은 걸로 보는 거. 여기선 곤란을 입죠. 택수공께는 곤란을 입는 것이지만 여기선 곤란을 안 입고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나쁜 것이 되지만 산하 부분께에서는 좋은 거. 번들번들하가 윤기가 철철철철철 넘쳐나는 놈이다. 이렇게. 그 꾸며놓은 것 같은 걸볼것 같으면 윤택할류 기름류 물푹 젖은 거 번들번들하게 젖어 있는 놈이 아주 좋아서 길다란 단단한 곱게 싸서 가감하는데 좋구나. 그게 더하기 빼기야. 그러니까 산의 연장에 끝내주는 거지 말이지. 길다란 게뭐뭐 저게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은 뭐 짧지만 저 서양 놈들 이게 웃기는 거지. 이게 잘 생각을 해봐. 요게 분녀파에 백마하냐 바로 올라탔어. 이놈이 배 서양 놈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유니콘 말을 타고 오는 놈. 요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놈이 밑에 달고 있는 놈이 그렇게 길다랗게 꼿꼿하고 좋은 놈이다. 길다랗게 꼿꼿하고 단단한 놈이 구멍에 가감하기엔 그저고만인 놈이다. 이런 그런 놈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능히 그거 업신여기질 못할 것이다. 저녁에 조이 종모라 그래. 석양에 여기 이렇게 실 여기 란제리 브라저 찬데 분우구원에 가서 능에 가서 노는 놈이다. 이 능자 언덕 능자 이 저물 못자 마침 좀 해가 떨어지는데 여기가 석양 석양에 이렇게 언덕에 가서 화려하게 놀놈이다. 전무 놈이 이런 뜻이야. 이 굵은 놈이 굵고 길고 단단한 놈이 이런 뜻이라 이런 말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강사가 강론한 게 뭐야? 음단패설 같이 음단패설이 아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말하자면 여기서 늙은 못 쓰는 그릇이지만 여기는 사내로 말할까 말까 아주 좋은 남성이다. 그런데 저런 금그릇에 담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여기선 이렇게 멋있는 여성한테 남성이 곤란함을 입는다. 이런 뜻이고, 쉽게 말하자면, 멋있는 나긋나긋한 여성한테 사내놈이 곤란함을 입는 거야. 저쪽에는 흥그릇이래서, 산내에게는 흥그릇에서 곤란을 입질 않고 번들번들한 그 멋있는 연장을 갖고서 있어서 화려한 석양에 가서 놀 언덕에 멋있는 여성한테 가서 놀 그런 낭건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정반대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건 말하자면 이 점수를 내줘야 될 입장이야. 이건. 고운석이 봐라. 바둑알을 거기다가 곤란해서 뒤밀어서 막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거꾸로 처박힌 색수궁은 정추 또 자리 아닌가. 물 새는 자리. 그러니까 막아제키야 되는 거죠. 여성이 여기 뭐 갑신누리 천중수라고 샘 아니요? 샘 가운데 물이라니까 샘이 이렇게 거기서 물이 졸졸 흘러내려오니까 그걸 막아제킬 돌이 정추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거꾸로 보면 택수군 사여동 아니야? 여자 저주 수풍정계 사여동 택수군 사여동이 아니야? 아니라 여기선 택수군 삼여동이지만 거꾸로선 상대편에서 보면 수풍정계 사여 그 우물 물나라 오는 구양을 막아제키는 정추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양 오줌 놓는 구양을 막아제킨다. 오줌 놓는 구양만 막아제키니 아이 그 밑에 구양을 콱 새는 구양을 콱 막아제키는 난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콱 막아제키니. 그래가지고 그 말하자 이저 우물은 그물물 새면 안 되잖아. 그래 우물 역할에서 누수 현상 내임덕 현상되면 안 되니까 내임덕 모독에 막아제키는 거. 여기서는 그렇게 막아제키고 여성이 그 말하자면 오줌 구역 막아제키면 뭐 오줌 못 쓰면 아그뭐 오줌 소태오라고 오줌 구역 막아제키 그 밑에 걸 막아제킨다는 거죠. 말하자면 뱃속에 이렇게 해임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말하자면 정곡사부 그런 식으로 되는 걸 말하 정곡역부지 정곡역부 부모에게만 실컷 비긴다네. 애뱅을 해임시키는 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기운 뺏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돌과 돌이 곤란을 입는다.
철조망까지에다 응고하려 들은 한 모습이다, 여기들. 그 궁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궁에 들어가, 한집두집 하는 데 들어갔으니. 그런 걸 본다 하면 그 철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두가 막혀가지고 발작 난대. 이렇게 꾀찬 모습이더라. 여성을 꾀찬 모습이고, 사내는 여성을 꾀찬 모습이고, 그 여성은 사도 사내 제비를 꾀찬 모습이더라. 이렇게 풀리는 걸. 제비라는 건 바람난 걸 말하는 게, 여름철 철새라서 헉헉거린다, 이게. 씨익시켜줄 물이 없으면은 배기질 못해. 물찬 제비라 그러잖아요. 물차는 제비를 말한다. 이렇게 사주가 생긴 여성이면 매우 좋다. 말하자면 예전에 그렇게 춤잘 추던 전한 성제 때 황후 조비언이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조비련이 이 생애를 잘 한번 그 책에서 인터넷상에서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물이 좋고 얼마나 나긋나긋 탕에 춤을 췄는가. 그 둘, 조합덕이라는 그 동생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사내를 홀여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잖아. 한 시대를 풍미하잖아. 결국 나중에 그렇게 서인으로 강등이 되고 말잖아. 왕망이한테. 왕망이가 원수인 거지. 결국은 왕망도 망하고 말았잖아. 왕망이가 한 30년 정권을 잡았는가 이래도 망하고, 그 신국이 망하고 또 쫓겨온다는 게 저쪽에 요게 어질러와서 그 무리들이 그저 효도왕의 무리들, 거기 편들던 김일제의 무리들이 저기 영남 땅으로 굴러 쫓겨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시세를 떨어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리책을 여기 잘 말해준다. 잠깐 이렇게 실이 이 대과 동료 S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론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할까 아니라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동료 S라인이 그렇게 여성으로 말하자면 나긋나긋하고 매력 있는 여성이다.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렸습니다. 네,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